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내용의 명언은 인류의 수많은 문화,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가족들을 위해 매일 빵을 굽는 한 아주머니가 빵을 구울 때마다 배고픈 행인을 위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여분을 더 만들어 창가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매일 한 꼽추가 와서 그 빵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며 갈 길을 갔습니다. 네가 행한 악은 내게 남아있고 네가 행한 선은 내게 돌아오리라. 이런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행한 악은 내게 남아있고 내가 행한 선은 내게 돌아오리라. 아주머니는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이 꼽추가 반복적으로 이 말을 매일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화가 쌓이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그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그가 가져갈 빵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을 창가에 놓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혼잣말을 하고 곧바로 빵을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빵을 준비하여 창가 위에 놓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모른 채 꼽추는 언제나처럼 행복하게 빵을 집어들고 네가 행한 악은 내게 남아있고 네가 행한 선은 내게 돌아오리라 중얼거리며 갈 길을 갔습니다. 사실 아주머니는 돈을 벌러 멀리 떠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겨서 걱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마르고 여유어 있었으며 옷은 너덜너덜하고 찢어져 있었고 굶주려서 배고파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에요. 집에 오려고 겨우겨우 힘을 내고 있었는데 집에서 1km 정도인가 떨어진 곳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졌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바로 그때 꼽추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것은 내가 매일 먹는 것인데 오늘은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고맙게도 빵 한 개를 다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창백해졌고 어질어질했습니다. 문에 겨우 기댄 채 그날 아침 자신이 만든 독이 든 빵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그 빵을 불에 태우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먹었을 것이고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네가 행한 악은 내게 남아있고 네가 행한 선은 내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멈추지 마세요. 언젠가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후세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생각은 그와 같은 더 많은 생각을 다시 낳을 가능성이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념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단검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도울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꽃들을 하늘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다시 돌아와 우리를 장식해 줍니다.